What really works? 무엇이 정말로 works는 여기서는 작동하다지, 그지? 아, 무엇이 작동할까? To motivate, 뭐 하려고? 동기를 주려고. So, motivate A to B. A가 B 하도록 동기를 받아? 부여하다. 그지? 대부분의 사역동사, 직역동사 빼고는 오형식 동사 A to B 가능하다고 그랬지? 자, 아, 그들의 뭐를 이루도록 목표를 achieve,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무엇이 작동하나? In one study, 하나의 study에서 researchers looked at, 리서처들이 보았어요. How people respond to life changes, challenges,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자, 여기는 뭐냐? 간접 의문이 되겠지, 그지? 그지? 어떻게? Do people respond? 이렇게 해야 되는데 do가 없어지고 의주동 된 거지. 새로마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어떻게? 역시 나갔네. 역시라도 있고 없고 이런 들었다 하리. 어디 아프냐? 어, 그렇구나. 그래, 아플 때도 있지. 어떻게 people respond 하는지가 됐지, 그지? 그지? To life challenges, 삶의 도전들에 including 뭐를 포함하는 getting a job, 직업을 구하는 거. 다 여기 봤더니 ing, ing, I or ing 이렇게 됐지, 그지? 이제 평행 구조라고 그랬어요. 직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 혹은 아, 어떤 수술을 받는 것, undergo 하면 겪다, 얘가 어떤 수술을 받는 거를 포함하는 삶의 도전들, 삶의 과제들에 어떻게 반응하냐. For each of these conditions, 이러한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the researchers, 여기서 이런 조건들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야. Researchers also measured, 연구가들은 또한 측정했어요. How much, 또 뭐가 나왔니? 간접 의문이 나오겠지. 얼마나 많이 이러한 participants, 자, 참가자들이 fantasize 하면은 환상화하는지, about positive outcomes,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and how much they actually expected a positive outcome, 그리고 얼마나 걔네들이 실제로 기대하는지, 긍정적인 좋은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환상을 갖는지 혹은 실제로 기대하는지. 환상을 갖는 거하고 기대하는지를 지금 두 개 뭐 한 거야? 대비시킨 거지. 자, what's the difference? 무엇이 차이일까? Really, 정말로 between fantasy, 자, 환상과 expectation, 기대와의 차이는 뭐냐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환상을 갖고 사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뭐를 갖는 사람? 기대를 갖는 사람. 오케이? 자, 뭐가 다르냐 말이야. 자, while 여기서 나와서 두 개를 지금 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while은 대비하니까 뭐뭐인 반면에 라고 쓰여야겠지. 뭐라고? 뭐뭐인 반면에. 자, while fantasy, fantasy라는 것이 involves, 포함하는 반면에 imagining, 뭐하는 것? 상상하는 거야. An idealized future, 이상화된 미래를 상상하는 거야. 그지? Expectation is actually based on, 기대라는 것은 실제로 근거한 거야. 한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기대는 뭐에 근거하는 거다? 과거의 경험. 환상이라는 건 뭐나? 이상화된 미래를 뭐 하는 거? 상상하는 거야. 오케이. 자, so what did the researchers find? 그러면 실제로 연구가들은 무엇을 찾았니? The results revealed, 그 결과들은 보여줬어요. Revealed는 드러내, 보여주다, showed 해도 돼. 뭐라고? Suggest, indicate. 자, 거의 다 비슷한 말들이야. 자, showed 보여줬어, suggest 보여줬어요, indicate 보여줬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결과들은 보여줬어요. That those who had
engaged in fantasizing about the desired future. 자, 이 사람들인데 이게 주어 얘가 동사야. 뭐가 주어? Those가 주어. Did. 그지? 자, 어떤 사람들이야? Who had engaged in 뭐뭐에 포함되어진, 몰두되어진, 관여되어진 그거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had 그 engaged 그러니까 engaged 이거는 대과거지, 그지? 그 이전에 미래에 바람직한 그들이 바라는 요구 욕구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아까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뭐 하는 것 이상화하는 것 환상화하는 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did worse 뭐 했어? 더 못했단 말이야, 그지? In all three conditions 세 개의 모든 경험들에서 환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어떤 것들을 인생의 도전 과제들을 뭐 했다? 못했단 말이야. Those who had more positive expectations for success 성공에 대한 더 긍정적인 기대들을 가진 사람들은 did better 더 잘 했어 in the following weekends 그 다음에 주들에 그리고 그 다음 달들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들에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보는데 환상을 갖는 학생들은 뭐냐면 내가 그냥 무작정 아 100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점이 맞는 것을 상상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뭐 하는 것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야? 자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These individuals were more likely be likely는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확률이 높다지 그지? Have found jobs 자 직업을 뭐 했을 확률이 높아? 응? 찾았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Pass their exam 자 To have PP는 뭐냐? 원래 동사부터 시제가 한 시제 뭐하다? 앞서는 거야 뭐라고? To have PP는 본 동사보다 시제가 뭐하다? 한 시제? 앞선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직업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지? 성공적으로 그들의 수술에서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to have PP는 뭐다? 본 동사보다 시제가 한 시제 뭐다? 앞선다 오케이? Positive expectations are more 더 뭐하냐? 뭐라고 하지? Fantasizing 하는 것보다 더 뭐하다? 효과적이지. 좋지, 그지? 그지? About a desired future and they are likely to increase your chances of 자, 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chance들을 증가시키는데 뭐의 chance? 성공의 어떤 확률을 높여준다 말이 되겠지. 문제는 뭐 하나 자 일단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야? 뭐 고르는 거? 반대말이 가장 명확한 것을 우선 생각하면 되겠지? 봤더니 cautious, prefer, misleading misleading은 호도하는 이런 뜻이지 그지? 그지? 잘못 이끄는, 오해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야 자 useful, 유용한 반대말 뭐야? 반대말 뭐야? useless 뭐라고? useless 오 반대말이 좀 명확해 얘가 답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읽어보자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러한 뭐 없이? 정보? 없이 정보가 없어 the evidence 그 증거는 provided 자 제공되어지는 증거는 are quite typical 아니구나 is pretty much useful 야 정보 없는데 제공되어지는 증거가 유용할까? 정보가 없는데 유용하지? 않겠지 답은? 몇 번? D가 되겠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앞에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주제를 찾아보자, 얘들아. 지수야, 주제. Many advertisements cite 많은 광고들이 cite 하면은 인용하다야. 뭐라고? statistical. statistical 하면은 통계적인, service 하면은 뭐야? 설문조사들. 그지? 얘들아, 많은 광고들이 뭐를 사용한다? 통계적 설문조사들. statistical이야. statistics 하면은 통계. 알겠지? 통계학 이런 뜻이고. 자, but we should be cautious.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Because we usually do not know.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간접 의문 나오겠지. How these surveys are conducted. 어떻게 이러한 연구 조사들이 실행되어지는지. 자, 여기서 뭐야? 통계 조사를 조심하고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지? 그럼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the link between 자, 뭐에 관한 거야? 통계에 관한 얘기지. 통계? 통계를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냐. 그지? 그건 뭐냐니 광고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광고에 나오는 뭐에 관한 얘기다? 통계. 광고와 경제에 관한 얘기냐? 아니야. Are statistical data in advertisement reliable? 자, 통계적인 데이터가 광고에 있어서의 통계적인 데이터가 믿을만한가? 답은 2번이지. 그지? 답은 2번이에요. 자, 통계적인 데이터라고 말을 바꿔놓은 거야. 자, 여기서는 뭐였고? Statistical surveys를 뭐로 바꿨다? 통계적인 데이터로 바꿔놨지. 자, 3번에 Statisticals are in advertisements are objective는 뭐야? 객관적이다. 아니지?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야. 다음에 The bright side of public advertisement. 자, 밝은 면이야. 공익 광고의 밝은 면. 공익광고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Quality or price? 질이냐 가격이냐? Which matters more? 무엇이 더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따지냐? 그렇지, 가성비를 따지지. 그래서 뭐를 쓰냐? 샤오미 걸 쓰지? 아, 샤오미 거 많이 쓰잖아, 중국 거. 근데 중국 거 가성비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박살나는 경우 많지? 자, 43, 45 한번 풀어보세요. 다 맞아야 되는 문제 이거는. 자, 시작합니다. 자,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대. 케빈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노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랬다.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버스 정류장에서 뭐 노인하고 돈을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Kevin was in front of the mall, wiping off his car. 차를 닦고 있었어, 쇼핑몰 앞에서. He had just come, had PPG. 자, from the car wash and was waiting for his wife. 자, 여기 있기 이전에 어디에서 왔단 말이야? 세차장에서 왔고 was waiting. 그리고 뭐하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자, 과거 시점은 예하고 예고. 세차장에서 온 거는 과거 이전의 시점이지. 막 돌아와서 차를 닦고 있었고 뭐하고 있었어?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 안 그래? An old man whom society has considered a beggar. 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 근데 여기 또 society would consider 얘는 주어 동사 한짝이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한 사람인데 whom 뒤에 주어 있으니까 얘는 그 사람을 이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을 사회가 would consider AB. A를 뭐라고 여기다? B라고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을 사회에는 거지라고 여길 한 사람이 was coming 뭐하고 있었니? 오고 있었어요. Toward him
from across the parking lot. 어디로부터? Parking lot을 가로질러서. 파킹 라슬로부터 from the looks of him 그의 뭐야 모양새로 봐서 꼴로 봐서는 he seemed to have no home and no money. 자 여기서 him은 누구지? An old man이지. 가정도 돈도 없는 것 같아서 there are times when you feel generous. 자 어떤 때가 있어. 어떤 때냐면 네가 관대해지는 걸 느낄 때. But there are other times. 그리고 또 다른 때가 있어. When you just don't want to be bothered. 귀찮아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때때로 남을 도와주는 관대함이 생길 때도 있는 반면에 귀찮아질 때도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정주자가 벤치에 앉아있지는 않았지? 벤치에 앉아있는 건 누구셔? 노인. 노인분이셨지. 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나? 물었지? 네.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했어? 다 그렇잖요 이렇게 했지?